지리산 야생 반달 가슴곰들이 인근 지역으로 서식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 희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김천으로 가던 반달 가슴곰이 교통사고를 당한 데 이어 이번엔 광양 백운산에서 활동하던 반달 가슴곰이 올무에 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일주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전남 광양 백운산 계곡 바위 틈에서 멸종 위기종인 반달 가슴곰 한 마리가 올무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어제 저녁 반달가슴곰에 부착한 위치추적 발신기에서 이상한 수신음을 포착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귀에 수신 발신기가 달려있는데요. 장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이상신호가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희생된 반달가슴곰은 KM55로 올해 5살 난 수컷입니다. 지난해 7월 지리산에서 광양 백운산으로 서식지를 옮겨 생활해왔습니다. 야생 복원 중 올무에 희생된 반달 가슴곰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이나 김천 수도산으로 갔던 KM53은 최근 또다시 지리산을 벗어나 이동하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개체수가 늘어난 반달 가슴곰들이 지리산을 벗어나 인근 지역으로 서식지를 넓혀가다 잇따라 희생된 겁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인근 17개 자치단체와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을 위해 올무 제거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